자, 한역한 끌림업칙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학년도 4월 학평 물리투 시험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 캐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국에 물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어, 1년 동안 이런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상당히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4월 학평은 투 과목의 특성상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범위 자체가 1단원 전체 4개 단원 중에 1단원 하나 운동과 에너지 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시험의 결과를 여러분이 수능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범위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투 과목 같은 경우는 물리 투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아 4월부터 천천히 누적이 되면서 9월 평가원에 가서야 비로소 전 범위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도 함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물론 뭐 재수생들은 아니겠지만 이 공부를 쭉쭉 쭉쭉 해 나가시면서 대비를 좀 직전 대비스럽게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두 과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그 진검승부는 9월 평가원부터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지금 4월 모의사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과목을 수능을 치룰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아그 과목 자체가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확고한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투과목을 수능에서 보겠다라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가 확실히 서울대가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뭐 투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물투 할 건지 화투 할 건지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렇죠? 예. 뭐 서울대 간다고 하는 학생들이 아이, 뭘 해야 되지? 뭐 이러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내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런 고민이 깊은 사람일수록 점점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나는 서울대학교 아니면 안 가. 이런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도 붙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갈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해도 될까? 만일 뭐 서울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시간 낭비이고, 어,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무슨 뭐, 어, 투과목에,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좀유불리를 따진다던가 이런 걸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확고하다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다지면서 바로 이4월 모의고사 이후를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문항 구성은 일단원밖에 없기 때문에 2 0 문제가 모두 운동과 에너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 구성 뉴턴 역학 앞부분에 그 일과 일단원 운동과 에너지는 뉴턴 역학 파트하고 그리고 뒤쪽에 연력학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는 뉴턴 역학이 13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역학이 7 문항이 출제가 돼서 합치면 20 문항이 되겠는데 수능으로 간다면 수능 수능. 수능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뉴턴 역학이 문항 수가 대폭 줄죠. 그렇죠? 예. 1, 2, 3, 4 단원이 뭐 6, 6, 5, 3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6, 6, 5,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한네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역학이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일단은 몰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로 대폭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 4월달 물교사 본 다음에 내가 물투를 아 진짜 뭐 이런 문제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나? 뭐 화씨를 섭씨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범이가 아닐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열전달하는 거 나왔잖아요. 이번에 많이 틀렸죠? 그 그렇죠? 열전달 같은 게 수능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열역학에서 일곱 문제를 뽑아내야 하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다 내는 건데 실제로는 열역학 법칙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열현상에 대한 문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열전달 아, 열전도율에 대한 거나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뭐 맥스웰 분포옥선도 나오고요. 그렇죠?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매우 확률이 낮은 것들이 대거 출제가 된게 4월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만 중요도로 따지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게 수능을 예측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예상 등급 커자 문제 난이도가 매우 쉬웠습니다. 수능에 비해서 난이도가 한껏 낮았어. 그거 음, 써줄게 난이도가 매우 낮았단 말이죠. 수능 난이도는 그 뒤쪽에 4페이지 문제들은 두 문제 정도가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두 과목에서 물투 같은 경우도.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죠. 뭐 19번, 20번도 매우 쉽게 출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특히 재학생들, 지금 이 재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등컷 아닙니까 재학생들이 뭐 수능을 안 보더라도 그냥 내신 시험 보는데 그냥 4월달에 한번 봐 볼까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학생이잘볼 리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등컷이 매우 낮게 현재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표본 인원도 매우 적겠죠. 물투 인원이 전체 뭐한4천명 가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능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표본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정확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수능에서 만일 이런 난이도 나왔을 때 이런 등급컷을 예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점 만일 등급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이런 난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예 에, 훨씬 어려워도 훨씬 어려워도 등급컷은 이거보다 좀 높게 나와요 나중에는 그 허수가 좀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보내서 그냥 아 이번에 모의고사 같은 건난 이번에 하나도 공부도 안 했으니까 그냥 다 찍어야 되는데 하차피 한번 찍을 거면 한번 물투 한번 찍어볼까 뭐 이런 일도 있단 말이죠 되게 웃기게도 있어 실제로. 게다가 수능을 보지만 이번 시험에 참여를 하지 않은 정말 많은 상위권 학생들, 재수생들, 상위권 재수생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해 두시고, 등급컷은 의미가 없다, 이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알겠죠? 뭐, 이거, 이런 등급컷 가지고 여러분들, 어, 나 38점 맞았어. 2등급이야. 나 공부하러 다녔는데. 아, 이렇게 좋아할 게 전혀 아닙니다. 원과는 또 달라요. 예, 투는요 대단히 많은 허수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도도 매우 떨어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급컷의 의미가 없다. 알겠죠? 전범위도 아니다. 재수생이 없다. 알겠지? 예, 점점 허수가 되는 어, 사람들은 빠져나갑니다. 알겠죠? 빠져나가고요. 정말 핵심적인 인원들만 남아서 나중엔 징검승부를하는게 바로 투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치열합니다. 아시겠죠? 자, 최고 5단 문제 대해 한번 볼까요? 2 0번 문제, 뉴턴 역학. 아, 이건 뭐 수능에서 나올 만한 뉴턴 역학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 원급도 안 돼. 게다가 또뭐 물리 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빗면에 사인 세탁 값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물리 원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물리 원 스타일도 아니고 물리 원 스타일도 아니고 물 투에도 나올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수능 스타일이 아니야 이 문제는. 알겠죠? 예, 뉴턴 육학 고난도로 문제가 물리 투에서 나올 때는 포물선 운동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예, 포물선 운동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포물선 운동 문제 되게 쉬웠잖아. 그렇죠?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스타일이죠. 그래 참고만 하고 넘어가세요. 20번 문제. 근데 20번 가장 끝에 있다는 위치의 특성상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죠. 뭐 시간이 좀 부족한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4월달에는 어 학습도 잘안 돼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시간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17번 문제 열역학 문제가 한40% 정도 이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17번 문제. 예, 이게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것으로 현재 대략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17번은 수능 스타일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 열역학 물론 기본형입니다. 그렇죠? <laughs> 기본형인데 여러분들이 그 nR delta T를 이제 p delta V, 뭐 delta pV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재밌는 문제 이거 바로 그 16번 문제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정답률이 50% 정도로 반 정도만 맞았다라고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거 디귿 때문에 그러죠? 그죠 디귿에 여러분들이 거기가 이제 스몰인지 <laughs> 스몰티를 구하라고 했지 주기를 구하라고 한게 아니잖아. 그랬습니까? 주기를 구하는데 거기서 그 문제는 주기가 4 t 였잖아 그치? 근데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스몰티를 구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16번 문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라지티, 전체 주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 잘못 보고, 이거를 구하게 돼서 틀리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성이 결여된 거야. 알겠죠? 조심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예,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알겠죠? 이 수업시간에 항상 진행을 하고 있는 중력장 내에서의 단진동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다음에 이제 11번 열전도 문제 자 열전도 문제는 전범위가 아닐 경우에는 대단히 출제율이 높습니다 물론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로 본다면 출제율로 본다면 수능의 출제율로 본다면 매우 낮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좋은 문제에 속해요 알겠죠 열전도 문제 교과서에 있어요 열전도가 그렇죠 그래서. 어, 열전도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 특히 그렇게 복합판에서 열전도 아닙니까? 두개 겹쳐 놓고 열전도를 따지는 거.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수능으로 가면 약간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분명히 잘 대비는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열 문제가 상당히 좋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열력학 문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 미만의 정답률은 한네 문제 정도로 비교적 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수능으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일반적으로 뉴턴역학이 가장 많이 틀려요. <laughs>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충돌 문제 있잖아요. 19번의 충돌 문제로 어, 계산 문제가 좀 들어있는데, 요즘에는 그 계산을 조금 어, 하기 어렵게 좀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보면 또그 안에 쉽게 풀수 있는 방법도 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수학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이 출중하다고 물리투 출제자분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에, 수학적인 내용도 살짝 들어가기도 하죠. 뭐 2018학년도 수능 문제 19번 같은 경우도 어제 해설 강의 보신 분 있겠지만 그~ 피타고라스 정리 약간 변형한 수학적 원리를 안다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알겠죠. 연력학이 가장 많이 틀린 뭐~ 세 문제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다. <laughs> 알겠죠? 힘든데 요즘에 이 연력학이 아닌 연력학과 바로 탄성력이 연계가 돼가지고 순수 연력학 자체가 아주 고난도로 나오기는 어렵다 보니까 바로 이 탄성력, 그 탄성에너지 있지? 탄성에너지. 탄성에너지랑 연력학을 연계를 해서 고난도로 지금 뽑아내고 있죠? 그렇죠? 이게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게 아주 그냥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그냥 빡 눈치 채가지고 그것만 좀 요즘 들어서 출제율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력학과 탄성에너지가 같이 결합된 문제. 알겠죠? 예, 그런 것들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 몇년 전만 해도 사실 그 전자기 파트가 고난도로 출제가 됐는데 요즘 들어서는 전자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뉴턴 역학 문제를 포물선과 충돌 이렇게 두 가지를 배치를 하면서 포물선 충돌 그리고 연력학 특히 얘랑 연계된 이런 형태로 고난도를 좀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자기 파트도 고난도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잘해 두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4월 모의사 어, 끝이 났고 아직까지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전범위가 되는 건 9월 평가원이기 때문에 물리 2 과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막 너무 문제풀에 이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은 것으로 체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게다가 아직 물리 2 개념이 안 끝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야. 재수생들도 사실 새로 시작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투과목을 서울대 간다고 1년더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투를 조금 안 하다가 작년까지는 뭐 연세대까지 생각을 했다가 연고대까지 생각을 했다가 올해는 서울대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 투를 처음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아직까지 개념이 안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아. 걔들이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과정 자신의 어떤 특성상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단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수준이든간에 에 반드시 특히 4월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 부분만 잘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어 거의 다 풀어 거의 다 풀어 지금 여기 사고력을 요하는 게 별로 없어 앞으로는 분명히 사고력을 요하는 게 늘어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바로 개념 파트에 집중해 주실 시간입니다 거의 뭐 6평뿐 아니라 거의 뭐 6월 말 7월 말이 정도까지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개념 학습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